나만 웃긴 이야기. 늦은 밤 망고는 준비물인 공책을 깜빡해 급하게 공책을 사러 나갔습니다. 하지만 모든 문방구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. 허탈한 마음에 집으로 가던 중 길에서 할머니가 공책을 팔고 있었습니다. 할머니, 공책 얼마예요? 3,000원이야. 할머니 목소리도 이상하고 공책이 너무 비쌌지만 방구는 어쩔 수 없이 공책을 샀습니다. 그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. 집에 갈 때까지 공책 뒤를 보지 마. 절대, 절대 보면 안 돼. 방구는 너무 무서워서 집까지 뛰어갔습니다. 집에 도착할 무렵 방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. 왜 공책기를 보지 말라고 한 거지? 이상하네. 결국 호기심을 못 참고 공책의 뒤를 보았습니다. 공책 뒤에는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. 500원.